고관절 수술 환자의 수술 직후 주의사항입니다. 수술 후 다리 사이에 있는 삼각베개는 수술한 다리가 내전되어 탈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다리를 모으면 안 됩니다. 옆으로 누울 때도 항상 다리 사이에 베개를 위치하여 다리가 안쪽으로 내전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때 시작 가능하며 수술 직후에는 바로 누운 자세만 유지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압박 스타킹과 심부정맥 혈전 예방기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답답하거나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 예방기계는 간헐적으로 일정한 압력을 주어 양쪽 다리를 압박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여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 사용으로 인하여 기관지 분비물 분비가 많아지므로 폐렴과 모기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배출해야 하며 폐 확장을 위해서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의 자세는 똑바로 누운 자세부터 45도 정도 상체를 올린 자세까지 가능합니다. 수술 후 자세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침상에 기대지 않고 90도로 상체를 세워 앉거나 옆으로 돌아 눕는 것은 안 됩니다. 고관절 수술 후 당일에 침상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심부정맥 혈전증과 하지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 주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발목을 앞으로 천천히 당긴 후 5초를 셉니다. 이후 발바닥 쪽으로 발끝을 내린 상태로 5초를 힘을 주어 버팁니다. 수술 후 1시간에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침상에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무릎에 힘을 주어 무릎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들도록 다리를 쭉 펴입니다. 이 운동을 10초 시행한 후 10초 정도 힘을 빼고 휴식합니다. 이 동작을 침상에 있을 때 수시로 반복하면 좋습니다. 둔부근 강화 운동입니다. 침상에서 누운 상태로 양팔로 침대 난간을 잡고 수술한 반대쪽 무릎을 세워 굽힙니다. 이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10초간 버틴 후 엉덩이를 내리고 휴식합니다. 침상에 걸터 앉은 자세로 허벅지에 힘을 주어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10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 운동은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시작합니다.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침상에 누운 상태로 수술하지 않은 다리를 굽혀 무릎이 가슴까지 닿도록 당깁니다. 수술한 다리는 무릎 뒤가 침대에 닿도록 쭉 펴줍니다. 10초 정도 유지한 후 휴식합니다. 침상에서 누운 상태로 수술한 다리의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부려 양반다리 자세를 취합니다. 10초간 유지 후 다시 다리를 펴고 휴식합니다. 침상에서 누운 상태로 양다리를 모두 쭉 펴입니다. 수술한 다리를 반대 다리 위쪽으로 올려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10초 정도 유지 후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목발 보행 운동입니다. 목발 보행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시작하게 됩니다. 목발의 높이는 겨드랑이와 목발의 패드 사이에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발의 손잡이는 팔꿈치를 2, 30도 정도 굽힌 상태로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손바닥으로 목발의 손잡이를 꽉 잡고 섭니다. 목발을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술한 다리를 앞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다리를 이동합니다.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